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수집품은 1903년 키티오크 해변에서 첫 비행을 한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호입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커트 발사 모델 디스플레이 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. 발사 모델로 된, 발사나무로 된, 레이저 커팅 된 이렇게 그래서 끼워 넣어서 뭐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키트예요. 길로우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. 뜯진 않을 겁니다. 네, 대략 이런 식으로 발사나무 되게 박스가 가볍거든요. 그래서 가벼운 발사나무로 만든 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뒤집어요. 이렇게 뭐 라이트 형제 스탠드가 있고, 파일럿 피규어도 이렇게 있긴 있는데, 이것도 이제 판때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마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제가 어디서 봤냐, 이 모델을 어디서 봤냐면 저기서 봤어요. 에어쇼, 성남 그 에어쇼에서 본 제품인데,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선물로 제가 항공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로 어떤 분께서 주셨는데요. 20대 스케일로 되어 있네요. 네, 60cm 다 조립하면 윙스팬이 60cm래요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한요 정도, 요 정도.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보다 훨씬 죄송합니다. 훨씬 길다는 얘기죠. 네, 좋습니다. 읽어보시라고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. 좀 읽어보시라고.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에 항공, 저 이제 항공도 하고 이제 장난감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제품도 있다고 소개시켜 드린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나중에 이게 제가 분명히 조립을 할 거예요. 그때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만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네, 1903년 전 세계에서 동력 비행을 처음으로 한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호의 발사 모델, 그리고 요거 이제 끼워 맞춰 넣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, 네, 뭐 조립이 뭐 어렵지 않겠다, 뭐 이런 모델은 사실은 조립이 쉽잖아요. 그런데 이게 발사나무이고 얇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. 이미 구매하신 분께서 이 조립이 쉽지 않다라고, 이걸 저한테 구매해 주신 분이 그랬거든요. 그분도 세 개인가를 주문했어요. 하나는 이제 파손될 수 있으니 두 개로 작업을 하시고, 하나는 저를 보내주셨는데,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제품을 구하면 넉넉하게 두 개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뭐한 번에 작업 완료하면 나머지 한 개는 중고장터에 팔아도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의미가 있는 항공기이기도 하고, 그죠? 네, 항공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, 네,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기왕 만약에 이걸 사신다면 두개 주문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길로우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길로우스사의, 네, 레이저 커팅 발사나무, 네, 플라이어 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